거룩한 이름 예수. 어떤 목자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. 그날 밤 천사 군대가 나타나서는 아기가 태어났다는 거예요. 어떤 아기길래 천사들이 나타나?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베들레헴에 나타났다는 거야. 거참 신기할세. 천사가 말한 대로 달려가 봤지. 그랬더니 진짜 갓 태어난 아기가 구유에 있잖아. 이 작은 마을에 별일일세. 별일이야. 요셉이 자기 고향에 오자마자 낳은 아들이더라고. 아기 엄마는 마리아래. 아기 부모도 놀란 눈치야. 엄마 얼굴을 보니. 왜 아니겠어. 나도 천사님을 보고 엄청 놀랐거든. 거기다 하나님 말씀대로 아기가 구유에 있으니 정말 신기하고 놀라웠죠.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니까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화.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것이 천사들에게 들은 것과 같아서 하느님의 영광을 찬양하였습니다. 여드렛째 되는 날 아기에게 할례를 베푸는 날이었습니다. 아가, 너의 이름은 예수란다.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느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야, 예수야.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 깊이 오래 간직하였습니다.